안녕하세요. 오늘은 와이켈레라는 데 왔고요. 이 넘버 10번부터 때려야 하네요. 넘버 10번부터 플레이 할게요. 여기는 관광자들이 많아서 그동안 소개를 못해드렸어요. 워낙 사람이 많아서. 근데 오늘은 요새 관광자들이 안 오니까 처음으로 한번 나와봤어요. 오랜만에. 저기 앞에 보면 이게 쉬운 코스가 아니에요. 굉장히 좀 터프해요. 가운데로 똑바로 갔는데 뻥 떴어요. 몸 좀 풀었는데 몸이 좀 무겁네요. 오늘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요. 자, 오늘도 혼자 나왔어요. 카트 타고. 여기는 일본 골프장인데 일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동안 못 나왔어요. 좀 아기자기하고 짧은데 좀 이렇게 터프해요. 잔디도 그러고. 근데 그린은 모르겠어요. 컨디션이 어떤지. 이렇게 블락이 돼갖고 안 보여요. 그린이 감각적으로 때려야 되는데. 지금 145 정도 남았고, 8번으로 툭 한번 쳐볼게요. 핀발로 잘 갔는데 모르겠어요. 아이고. 카트가 지그재그로 옮겨놨네, 여기는. 카트길을. 딱 프렌즈에 걸렸네, 살살 쳐갖고. 뭐, 저 정도면 뭐, 첫판 치고. 어우, 근데, 티가 오늘은 백치네요. 퍼터 연습도 안 해보고 그린이 어떤지 뭐 치다 보면 알겠죠. 저기 프렌즈에 걸려 있어요. 와, 멀리 떨어져 있네. 야드지 잘못 봤네. 첫판부터 사고 낼 뻔했네. 기대 맞고
뭐 커지시니까. 이건 파트리 215가 나오네요. 딱 블루에서 저 와이슨 170인데 저기 언덕에 있어요 그린이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. 여기 블루는 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티가 없어요. 부러진 게. 야, 바람 때문에 좀 짧네요. 약간 짧았어요. 근데 핀이 앞에 핀이라 괜찮아요. 이대로 똑바로 잘 갔는데 약간 짧았어요. 그래도 뭐 퍼터로 파나 보디 출연할 수 있으니까요. 이게 동네 골프장이에요. 이렇게 동네 타운하우스에 같이 있는 거. 옛날에는 컨트리 클럽이었는데 지금 저기, 그러니까 옛날에는 프라이빗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퍼블릭으로 바뀌었어요. 굉장히 관리가 그나마 제일 잘 되는 데예요. 저거는 뭐 퍼 깃발이 앞에 있어서 퍼터로 해야 되겠어요. 칩샷 할 것도 없네. 이거는 칩샷 하면 뭐 돌이요. 야, 물이 젖어갖고 튀기고서 안 올라오네요. 포대그린이다. 아, 좀 넉넉히 칠걸. 살살 달래쳤더니. 너무 많이 나게 했어요. 문 앞에 12번 507야드로 나오는데요. 지금 507야드는 저 앞에고 여기 마크 있죠? 동그란 거. 여기가 507야드고 저쪽가 있어요. 그러니까 515 파5 나왔네.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굉장히 덥네요. 아침부터 비가 조금 내리고 나더니 후덥지근하네.
확실히 초반엔 달래시는 게 좋아요. 저기 내리막길 타고 내려간 것 같아요. 이게 롱테이크로 다 찍고 싶은데 배터리가 굉장히 용량이 작아서 딱 2시간 반 정도? 풀타임을 할 때 2시간 반 정도밖에 못 찍어요. 배터리 여분이 없어서 항상 9홀이나 뭐 12홀까지 찍고 끝나는데 저 앞에 또 4명이 있네. 아이고 여기 시원한 데서 좀 기다렸다가 여긴 맞바람이네. 전부 다 그래도 엄마 무시하게 왔네요. 뒷대가 미를 지금 여기 보면 256으로 나오거든요 GPS에. 근데 이 GPS가 직각으로 쏘기 때문에 한 265 정도 봐야 되고 벙커 앞에 있어갖고 한 마음 놓고 때려볼게요. 우드 탑5에서 우드 잘 안 잡는데 그 페어웨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. 벙커에 빠져도 뭐 내리막길이라 살살 갈기듯이 때려야 되는데 내리막길이라 낮게 그냥 깔아쳤네요. 그냥 앞에만 가게. 제일 그게 최대 수죠. 계속 이렇게 잔디 관리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쪽이 벙커 쪽은 피하고서 해놨으니까 한 50 정도 남았네요. 너무 깔아쳐갖고 차에 가져가서 찍는 게 낫겠네요. 50 정도. 미들핀 벙커 위. 그래도 벙커를 피해놨어요, 일부러. 어우, 물이 젖어갖고 굉장히 소프트하네요. 약간 오바됐네. 그래도 뭐 버티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. 앞에가 4명 있으니까 천천히 쳐도 돼요.
이제는 이익을 해야 되는데, 이게 후반에 들어왔으면 여기는 진짜 이익을 찬스인데, 전반에 몸도 안 풀린 상태로 와갖고 14번 홀인가? 여기가 425 맨 뒤에다 갖다 놨어요. 어마어마하네요. 오늘은 잔디가 너무 젖어서 런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한 2, 30야드는 맨날 까먹는 것 같아. 자, 딱 160 남았고요. 저기 파란 거 뒤핀이네. 나무 넘겨서 그린도 되게 적네요, 여기. 160은 7번 갖고 톡 한번 쳐볼게요.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살살 한 클럽 잡아야죠. 미끄럽네요, 미끄러워. 14번 홀 410야드고요. 저기 언덕을 올려서 쳐야 돼요. 그리고 그린이 저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, 여기서. 요 나무 사이로 해갖고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. 절로 가면 더 멀어질 것 같고. 하여튼 쳐보면 나오겠죠? 앞에 사람들이 있어갖고 또 기다리고 있네요. 그리고 오늘 전부 다 맞바람이에요. 진짜 저 나무 앞으로 해서 페이드 걸어서 잘 갔어요, 가운데로. 165 정도 또 남았어요. 맞바람에 7번으로 컨트롤. 여기 언덕 맞고 또 2% 팍 치워버리네, 옆으로. 전부 다 포대그린이네요, 여기가.
와, 포대 바로 붙어갖고 높게 뛰었는데 언덕 맞고 조금 내려오네요. 아, 오늘 깃발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붙었지? 뭐 전반은 뭐 할 수 없어요. 나이스, 나이스. 15분 후로 왔더니 밥, 그 사람들만 오면 이렇게 막 오리하고 저 새들이 막 달라들어요. 밥 달라고. 새끼를 데리고 와서. 또 앞에 트래픽 있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15번의 팝5 550. 오고요. 요 앞에 나무들이 백티는 이렇게 막아놨어요. 저 뒤에 가서 나무들 사이에 와이슨 저 앞에 있는데 스트레이트로 갔다가 저 끝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나 봐요. 가다 가는 것 같아. 오, 바람 소리 보세요. 이거 엄청납니다. 248 남았는데 이걸 맞바람에 거의 260에서 63 정도 봐야 되고. 아,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유틸로 런이 많으면 유틸도 올라가니까 유틸로 한번 쳐볼게요. 세카샷이 문제예요. 세카샷이. 사람들 옆에 막 있다 보면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요. 백나 먹고 컨트롤로 오신도로 통. 아이고.
올라갔는데 좀 멀리 떨어졌어요. 매번 얘기하지만 하와이 바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. 와서 치실 때 체감적으로 굉장히 적게 부는 것 같아도 굉장히 세요.